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5월 26일자 기사네요. 한일 중일 연쇄회담 공식 환영 만찬도라는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리창 총리의 두보시 추냐 희우 언급, 기시다 총리 중국의 수산물 금지 해제 요구, 대표단 경제계 인사 70여 명 참석 환영 만찬 열려라는 기사입니다. 네,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3국은 각자 양자회담을 통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담 이후에 3국 대표단은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칭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회담한 바 있습니다. 중국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점을 상기하며 린 총리의 방한이 더욱 뜻깊다고 환영했습니다. 9년 만이네요.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한중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며, 오늘날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보 인사를 전하며 중국 대표단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이 좋은 이후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회담 후리 총리가 대통령실을 떠날 때 비가 내리자 중국 시인 두보가 지은 추냐 희우를 언급했습니다.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란 뜻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추냐 희우를 모티브로 2009년 개봉한 영화 호우 시절 얘기도 꺼냈다고 합니다. 한국 배우 정우성 씨와 중국 배우 고 이론 원고원 원원이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리 총리와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대통령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양자회담도 개최됐습니다. 양측은 모두 발언해 지난해 3월 이후 셔틀 외교가 복원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정상 간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내년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도약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리 총리와 기시다 총리도 이날 오후 양자회담을 갖고 대만 해협 문제와 일본 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니혼 게이자 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자 서울을 찾은 기시다 총리가 이날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 열린 리창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문제도 이날 회담에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리창 총리에게 금수 조치 철폐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냉전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날 저녁 리 총리와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들 약 70명이 참석한 공식 환영 만찬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만찬에서는 한중일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불렀고, 제3국의 전통악기 연주자들이 합주를 했고, 3국 현대음악 밴드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3국 뮤지션들은 앙코르로 가수 신중현 씨의 봄비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27일 한중일 제9차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개최하네요.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라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한중일의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한중일은 서로 나라가 맞대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더욱 필요하고 밀접할 필요가 매우 필요한 회담이라고 봅니다.
한미일보다 한중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죠.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이 지역에서 한중일 동맹뿐만 아니라 한중에다가 한중일 동맹에다가 러북까지 5개국 동북아시아 경제정치 평화 동맹이 필요하다고 더 나아가 불가침 조약까지 이끌어내는 좋은 관계 개선의 동북아시아 5개국 동맹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제 경제부터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지금 이 모든 하늘의 섭리가 지금 동북아시아 쪽으로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동북아시아 쪽에 한중일뿐만 아니라 러시아하고 북한까지 합세해서 이 지역에서 불가침 조약이라도 맺으면 서로 미국에게도 죽겠죠. 전쟁을 하지 말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이렇게 서로 돕는다면은 평화를 유지하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만난다면 경제를 비롯해서 정치 외교까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5월 26일자 기사. 한일 중일 연쇄회담 공식 환영 만찬도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